오늘은 어떤 챔프를 할까요? 몰라요. 안녕하세요, 대란입니다. 오늘의 해볼 타비안이랑 미드 챔피언은 따라 생각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패치를 먹으면서 방과 패치를 엄청 되게 깔쌈하게 먹으면서 제가 새로 나온 빌드를 연구한 오늘 공격력 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자, 룬은 여따구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공격력 19. 공격력 19룬을 들어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특성은 여따구로 들어줍니다. 쉔이라고 들어있지만 탈론 룬입니다. 제가 이 특성 여러분들에게 약 한번 팔아드리겠습니다. 가자! 아 예.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텐션 높은 척. 텐션 높은 마! 단지 오늘은 방송이 조금 길기 때문에 텐션 조절을 하는 겁니다. 녹화할 때만 텐션을 높게 해놓고 아닐 때는 텐션을 낮게 해두면은 좋을 거야. 아니지, 사골이 아니지. 이거는 영구야, 영구.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선물 준 사람이에요. 아항,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그 선물을 뭐 받았냐면은 과자 부시력이 여러 개 받고 와드펜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이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나한테 질문하는데 뭐라고 한 줄 알아? 질문 내가 딱 하나 받았거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달러님 다이아 페스티벌인데 왜 실버가 꼭 그걸 물어봐야 되겠냐? 그 재미도 감동도 없는 감동실화 같은 드립을 꼭 그 질문에서 진지하게 사람들이 몇십 명이 질문을 했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정말 철딱선이가 없는 드립이었습니다. 정말 내 아피스스에는 내가 한 대 주옥 패줬다 아주.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늘 해볼 챔프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드탈론인데, 제가 평소에는 올방관론을 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올방관론에는 극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레벨 9에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라인을 한 번에 밀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하는 탈론은 레벨 7부터 라인을 빨리 밀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성장했다는 가정하에요. 그러면은 레벨 7에 라인을 한 번에 밀면 좋은 점이 뭐냐, 절대 똥을 안 싸요. 그러면은 똥을 안 싼다는 말은 뭐냐, 정말 손이 손가락 하나 없는 분이 하더라도 게임을 무조건 1인분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1인분 하는 돼지 비만 탈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개소리야. 근데 이 빌드가 쓰레기 같아 보여도 진짜 좋은 빌드거든요. 이게 라인을 8레벨 빨리 미느냐, 7레벨 빨리 미느냐, 9레벨 빨리 미느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 쉔드라네. 신드라면은 제가 좋은 빌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드라 상대로는 깝치면 뭐야 이 새끼. 평타를 막 때리네. 핫! 핫! 좋았어, 좋았어. 좋은 거예요, 이거. 지금 일부러 맞아주면서 개쩌발려는 척 했지만 2레벨 킬각 나옵니다. 킬각 나와요! 킬각 나와줬지!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저렇게 깝치면 안 돼요. 이게 올공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킬 안 나올 것 같다 생각을 했어도 킬이 깔쌈하게 나옵니다. 이래서 깝치면 안 돼. 올방관으로는 절대 이게 킬이 안 나와요. 6레벨 킬이 잘 나오지, 2레벨은 킬이 잘 안 나오는데 올 공격력은 말이 다르죠. 제가 1레벨 공격력 20 추가룬을 들고 왔기 때문에. 자, W 찍어주고요. 누구보다 강하게 좋았습니다. 아, 너무나 깔끔하다. 자, 이거 바로 집 가가지고 또 좋은 템들이 하나 가져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템은 롱소드 두 개, 다크성에 가지고 이거 제오와드 하나 가지고, 제오와드 가준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 템 한번 7렙, 6렙 전에 한번 더 집을 가가지고 곡괭이 하나 들고 오면은 7렙에 라인이 무조건 깔쌈하게 밀린다는 거. 약 제대로 파는 말투죠? 자, 와드 하나 가가지고 빠이! 와드 빠갔다. 한 대, 두 대. 좋았어. 아니야, 아니야. 한 대. 제 전멸 이거거든? 좋아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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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하하하. 짜이가! 어이, 새끼! 봐준다, 내가 오늘은. 한 대. 내 나이 왜 이렇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냐? 진짜 내 나이 모르는 건 아니죠? 내 나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난은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뭐 40세, 20세를 왜 믿는 거야 대체?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한 대 맞아주고. 아, 좋아요. 이러면 또 이 설렌다고 쟤네들. 설레다가
한반대 골로 가는 것이요. 저거 어 한 대 맞고 또 지금 피 걸레된 거 봐봐. 한 대 두 대 세 대 어 이제 집 가. 집 가면은 이제부터 게임 끝납니다. 오케이 집 가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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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갈 거야. 자 템 이따구로 가줍니다. 자 현재 공격력 148, 5분 공격력 148. 밀지마 밀지마. 자르반 공격력 99. 깝치지마. 좋았어. 이렇게 가주면 40 아니라고. 43은 뭐야. 디테일하지마 그런걸로. 어 공격 82잖아. 야 80이면은 이제 손가락이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나이에요. 여러분들 그런거 논란있는 발언입니다. 와다나 봐가지고 이쪽까지 오면은 바로 갑니다. 갑니다. 아 안되나? 두 대, 세 대. 아 진짜. 아 문제있다 이거. 한 대. 자 이거 한 마리 먹으면은 미니언 업그레이드 되지. 빨리정 따잇! 과연! 야이씨! 됐다 됐다 됐다. 이제부터 라인전 압살 가능한다. 1방 딜교 갑니다. 1번 딜교. 제 라인 못 밀어요. 비켜. 됐어. 한 대. 좋아 좋아. 하! 하!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CS를 못 먹는 저도 라인이 한 번에 밀리면은 말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 한 대. 아 좋아. 무빙 오늘 살아있어. 아 안 오네. 안 돼! 컴! 난 죽었어! 죽어 빨리. 아이 왜 죽여. 나이스! 다 예상된 거 알고 있죠 이런 거? 저만 못 쓰는 그 거리까지 깔끔하게 예상해가지고 도주한 겁니다. 소리를 지른 거는 연출에 불과해요. 절대 쫄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스! 아씨! 어 이거 다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미니언을 30초 더 10초 더 빨리 먹은 거지. 개이득 봤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서 드락사르 가줍니다. 이러면은 딜이 엄청나게 깔쌈하게 좋다고요. 드락사르가 이번에 또 이제 방관계수가 없어져가지고 레벨 비례로 바뀌어가지고 이거 하나 가주면은 초반 딜이 진짜 개미쳤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아주 오지구지르고 깔쌈하고 에바 에바 세바 세바 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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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넙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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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싶다. 뭔 개소리야. 고마.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죽으세요. 아! 아! 에이씨 당신이 카르마였다면 전 살았겠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진짜 에바 세바 참치 넙치 아주 그냥 밀치셨던 깔쌈하고 야물딱지는 딜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싸워. 잘가 잘가. 아 잘가 잘가 내 인생. 아 이게 뭐야. 왜 안다. 그리고 너든 뒤졌어 이 새끼야. 아 이게 왜 떠 진짜. 뭐야 이거. 뒤져. 아! 아! 이게! 아! 짜증나요! 짜증나요! 솔로 위로하는 기념으로 우리 장단으로 3번 한번 터져요. 덩기덕 덜어러럭 덩기덕 덩덕덕 덩기덕 덩덕. 잘했죠? 시청자를 위하는 방송. 컴기 파! 아, 계속 밀어! 그만 밀어 인마! 아까부터 계속 밀어! What you gonna do? 아 그만 밀라고! 그만 밀라고! 제발! 죽여! 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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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래서 로지텍을 써야 됩니다. 인정? 봄 개소리야.
저는 찐따에서 고등학교 못 가. 나한테 명예 주지 마. 강한 정신력 주지 마. 아 진짜 오늘 컨텐츠 다 망했어 이씨. 딜량 꼴 딜량 1등도 아니야. 안 해 이씨.